는 캔의 32 연차네요. 오늘 끝장을 내버리자잉. 자신이 없나요? 자신 있죠? 뭐야? 재생이 눌러서 그랬네? 오케이. 자, 그는 의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 문장은 아주 담백하고 양념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그냥 누가 다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의사다. 그렇죠.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He is a doctor. 누가? He가 무엇이다? Is a doctor. 오케이. A doctor 한 명의 의사. 그 다음에 앞에 이다가 붙었네요. He is a doctor. He is a doctor. 다음 표현. 그는 의사니? 그렇죠. 옛날에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이러면서 할 때, he is를 묻고 싶으면, is he? 하면 된다. Is he a doctor? 이렇게 물었는데, 의사가 맞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Yes. 그렇죠. Yes, he is a doctor. A doctor 어차피 묻는 사람이 말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아니면, no. 그렇죠. He is not a doctor. 시험 쳤니? 한별아, 시험 쳤어? 그 집에서 했었어야지. 몰랐어 해야 되는지 선생님 계속 얘기했는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 He can. 자, 한별아,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막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방해니까. 소리 조금 낮추고. He can? 그렇지. Be a doctor.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렇죠? 얘가 누가 변한 거다? is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가 의사다라는 표현에서 he is a doctor였는데. 이게 누가다였는데. 여기다가 이거는 그는 의사입니다. 이니까 나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고 싶으면 여기다가 무슨 양념을 뿌려줘야 된다? 캔을 뿌려줘야 되고 캔이 들어가면 양념 뿌린 대신에 뭐로 되돌아가라?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라. 됐습니까? 그래서 B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He can a doctor 하면 안 되는 겁니다. He can be a doctor. He can be a doctor. 뭐라고요? He can be a doctor.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그렇지.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그가 될수 있다 할 때, 누가다를 만들었을 때, he can be a doctor였죠. He can be a doctor. 그러면 can he 하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can he be a doctor?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사가 될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Yes. He be a doctor. Yes, he can. 만약에 될수 없다면, No, he can't. 이렇게 얘기하겠죠. No, he can't be a docto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의사가 아니다. 자, 봐봐. 그가 의사다부터만 들어가고, 그는 의사다. He 저는 의사입니다. 그래, he is a doctor. 이거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거다, 이 표현 시리즈에서. 그는 의사다. He is a doctor. 그럼 그가 의사다 아니다라는 표현은 he is a doctor에다 뭘 집어넣어라?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야. 여기다 not 집어넣는 방법 옛날에 다 배웠어. 그래서 그는 의사가 아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지. He is not a doctor 해야지.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don't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됐습니까? 그는 의사다 아니다는 뭐라고? 그렇죠. He is not a doctor. is not 줄여서 뭐가 된다? isn't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He is not a docto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의사가 될 수가 없대. 될수 있다에다가 not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 그렇죠. He can't. 그렇지. He can't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사가 될수 있다는 he can be a doctor였죠. 그렇죠? 여기다 난 넣으면 he can't be a doctor. 뭐라고요? He can't be a docto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들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친구들 쭉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will 조금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ll은 can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can은 양념식 처음 소개한 거야. 네, 위는 본격적인 표현들로 들어갑니다. 혹시 연습했나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네요. 자, 넌 무엇을 살 것이니 할 건데요. 자, 뭐부터 만들어 보냐? 누가 다니까? 뭐부터 만들어 본다? 누가? 네가 뭐 한다? 살 것이다부터 만들어요. 이게 누가다예요. 자. 뭐뭐 할 것이다. 네가 무엇을 살 것이니 네가 살 것이다는 전부 다 이번에는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다. 앞으로 할 일.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양념이 바로 전에 소개받았던 양념은 뭐뭐 할수 있다라고 묻는 can이었죠. 그렇죠? 그럼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양념이 바로 누구다? will입니다. 이번 양념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네가 살 것이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다를 분명히 우리가 공부했어. 하다시가 있어요. 사다라는 뜻의 하다시가. 그럼 양념치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너는 살 것이다는 뭐죠? You Will. 자, 사다가 뭔지 기억납니까? 이건 초등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사다가 뭐예요? 사다가 뭐였더라? 바이였어. 됐습니까? 그러면 넌살 것이다가 어떻게 되냐? You will buy. 누가? 다. 됐습니까? You will buy. 누가 다에 누가 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 넌살 거니? 똑같은 규칙이야, 똑같은 규칙.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누가 다죠?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하네요? 그러면, 넌살 것이다. You will buy. 넌살 거니? 그렇지. 똑같은 규칙. 양념씨를 선생님이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 뜻은 다르지만 규칙은 똑같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첫 단계 했어. 넌살 거니가 그래서 뭐가 된다? Will you buy?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너뭐살 거니? 그래. 알겠습니까? 혜리야, 동공지진 일으킬 필요 없어. 나 준비 안한거 시킨다고. 알겠어? 네가 다 알고 있는 규칙에다가 뜻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칙은 똑같이 하되, 단, 해리. 지금, 해리가 다시 한번더 봐야 될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단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하다시들이 있어, 하다시. 하다시 1번, 하다시 2번, 어떤시 1번, 어떤시 2번들이었어. 여기 있는 것들 또 등장할 거야.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자주 봐주고 시험 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다음 시간부터 할, 아이고, 이거 아니고. 그런 것들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그랬더니 나는 우유 좀살 거야. 그러면 누가다? 나는 살 것이다. I will buy. 무엇을? Submit. 그러니까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